이년에 승연서 우리 고총장님한테 유감의 표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처럼 제가 평생에 이렇게 플라카드에 제 이름이 써 있는 이런 단상에는 오늘 처음입니다. 아니, 이런데 초청을 하셔서 또 말씀을 10분만 해달라고 하셔서 자, 이 10분 동안 무슨 말씀을 드릴까 사실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. 제가 한 1년 전 속초에서 모였을 때 우리 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그때 마치 우리 임진왜란 때 가장 앞장섰던 관군보다도 민족을 생각해서 노력했던 의병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그게 감정이 깊었는지 제가 많은 경제의 문자도 받았고 또 전화도 받았습니다. 아마 거기서 우리 고총장님께서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주신 것 같은데 너무 소문스러워 감사합니다.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한 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으면 양복도 한번 해 입고 구두도 하나 다 신고 그럼 멋지게 하고 나와서 그래서 왜냐하면 아니 평생에 제가 국립요직에 들어갈 때보다도 아마 이 가문의 영광처럼 두고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오늘 전화하고 보니까 정말 감회가 무량합니다. 아까 얼굴이 내가 여기 가랑동굴학교 출신이다 하고 들어오실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. 제가 가랑동굴학교 최미생입니다. 그때는 우리 김 교장님이 우리를 정식에 고구마를 하나씩 주고 정식을 고구마로 먹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군기를 쓸지 제가 군대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군기가 생겨도 있다 할 정도로 군대가 이 가라동문학교에서 아침 새벽 6시부터 깨워가지고 구보를 시키고 뭐 정말 아주 단단한 훈련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앞에 올 때 새삼스럽게 옷이 저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. 오늘 10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할까? 우리는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? 긍정적인 지도자. 또 사회 문화를 실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. 지도자에 대한 그런 강조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의 하나입니다. 지도자. 여러분,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? 지도자는 잔잔한 분, 아주 잔잔한 분이다. 또 아무렇지 않을 때는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잔잔합니다. 많은 습격을 태운 호화선이 태평양을 갈 때에 태평양의 그 잔잔한 물가를 갈 때는 뭐 나름대로 오락도 하고 백기들을 다 하지만은 선장은 고요하게 앞만 보고 있죠. 그러나 태풍이 불어올 때 그야말로 이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 태풍이 불어올 때에 선장은 잠잠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힘을 들고 그 파도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자가 지도자입니다. 우리나라 얼마 전 총선이 끝났습니다. 사실 오늘 특강은 우리 김영길 장로님이 나보다 먼저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카나다 순으로 해도 김치보다는 박씨가 앞이고요. 또 사회의 경력을 봐도 국회 5선입니다. 이런 귀하신 분이 앞에서 하셔야 되는데
아마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다고 해서 저를 앞장서시지 않았습니다. 저는 8주간의 교육을 받고 F-51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타고 저 대전까지 밀려나온 공산당을 향해서 출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이 그저께 뭐지죠? 하늘나라에서 이륙하려면 칼의 오른쪽 왼쪽 날개 엔진에서 불이 났습니다. 비행기 여러분 타시면 비행기가 제일 고도에 올라가서 정말 평상시에 한없이 잘 날아갈 때는 승객들이나 조종사나 기장이나 또 승무원이나 아무런 영역이 없습니다. 그러나 어떤 에어포켓 같은 데 또는 기류에 의해서 항공기가 요동할 때는 그때부터는 기장에게 또는 승무원들에게 일깨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. 오늘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들은 다 사회의 지도자입니다. 정말 귀한 사명을 띄우고 계시는 지도자들이죠. 근데 우리 지도자는 아무 때나 나서서 그저 소리 지르는 게 그게 지도자가 아닙니다. 그건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죠. 우리의 그동안의 NGO를 이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종북적인 사람들은 소리소리 질러서 국가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타가지고 종북적인 문제에 앞장서려고 노력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? 그러나 오늘 우리 참여하신 우리 지도자님들, 우리 NGO들, 이 지도자님들은 참참 바다와 같이 참참한 하여간 비행기처럼 평시에는 조용합니다. 그러나 나라가 위태할 때 언젠가는 우리들이 지도자들이 각각 환경 뭐 여러가지 부분의 NGO를 받아야 하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나서야 될 그런 환경이 될 때는 우리가 서슴지 않고 나서는 것이 오늘 우리 모인 NGO의 대표입니다. 라고 하는 사병 중에 가장 미국의 제일 큰 훈장을 탄 사병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사병이 미 3사단의 예속이 돼서 독일 전쟁에 파견이 됐을 때 그는 키도 작고 모든 그 장병들이 또 보이스카우트인데 어떻게 여기 진격해서 왔느냐 한국한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왔다. 그러나 그는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총을 거치고는 감히 적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던 그런 입장이었어요. 그러나 자기 선배들, 자기의 선배들, 선배들이 앞에서 전사하고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, 아, 내 우애의 선배들, 나는 지도해줬네. 선배들이 저렇게 쓰러지는데 내가 소전병처럼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탱크 위에 올라가서 그 밀려오는 독일 장병에게 수없는 기관총을 난사해서 위기를 멸망하게 그리고 그 전투를 승리하고 그를 부상당했습니다. 때로는 미군 병원에 와 있는데 그는 어떻게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도자가 앞장서면 바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광주 고등학교를 가보십시오. 부활놈이 나를 가려라 앞에 그 초등 지휘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.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소대장이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적은 들려오는데 뒤에
사람이 갑니까? 앞장서 소대장이 나가서 정말 총알을 물리듯 오드레로 총알을 피해가면서 전투에 임할 때 이때 소대원들 또는 자기 부대원들은 목숨을 애끼지 않고 소대장을 따라갑니다. 그게 지도자야지. 지도자입니다. 오늘날 뭐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시고 저도 원로장도의 한 사람이고 교단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한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제가 철없이 지도자인 것처럼 할 때는 그냥 철없이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헌법이요 헌법이요 소리 지르면 그게 가장 지도자인 것처럼 했는데 지게 나이고 보니까 그건 지도자가 아니더라고요. 지도자는 그야말로 하늘하는 선장처럼 아무 일 없을 때 조용하게 관객들, 승객들의 안전이나 살피다가 무서운 파도가 올 때 힘을 주고 그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닙니까? 오늘 우리들이 제가 강원도에 정반 시군을 맡아가지고 있을 때 강원도 가장 가난합니다. 어부들이 가난합니다. 이 어부들이 북한의 납치를 당해서 납북돼서 갑니다. 그럼 납북돼서 가서 한 5개월 또는 3개월 있다가 이분들이 소환돼서 옵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은 전부 세례가 돼서 와요. 누가 뭐 너 북한 중에 해라가 아니라 걔네들이 세례를 시키는 방법이 자기네 고수만 그처럼 운영시켜가지고 가장 가난한 어부들에게 정말 북한을 이렇게 장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갈 때 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폭탄을 가지고 부대를 폭탄으로 던지십시오. 여러분들 뭐 용인들을 암살하십시오. 이런 지경이 안 나옵니다. 뭐라고 그들을 세뇌하냐면 여러분이 있는 데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아 요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. 내가 북한을 위해서 요게 내가 가장 충성한 일이다 하고 거기에서 전선하는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선하나 안 그러면 뭐 그때 그걸 행동으로 처해주는 것이 우리 공산주의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. 이런 뜻이 생각합니다. 여러분 우리 지도자입니다. 지도자는 긍정적이어야 됩니다. 오늘 문자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. 남이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. 지도자는 그야말로 모든 일에 누가 뭐라든가 먼저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. 그리고 긍정을 따라서 장담하다가 그야말로 위태로울 때 조국이 위태롭다 내가 가진 사회가 위태롭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이 위태롭다 내가 NGO에 속해 있는 그 단체가 위태롭다 할 때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. 총장님 꿈꾸는 사진 찍어서 저한테 꼭 보내주십시오. 집안에 두고두고 아주 장려하고 제가 사진 멋있게 찍어 놨습니다. 네. 여러분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잘 보는 장면도 좋습니다. 사실 오늘 제가 10분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딱 10분이 됐습니다. 10분이었는데 아쉽대요. 그래도 이런 자리가 참 내 자녀들 내 아내까지 다 와서 좀 보게 했으면 내가 얼마나 영광일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참 우리 큰 지도자들 앞에서 지도자의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것 우리 총장님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. 두고두고 이제 남아있는 저는
올해 87입니다. 여러분들의 연령에서 평균 수명을 빼시라고요. 그러면 오늘 내 나이가 나옵니다. 그게 제가 49이에요. 49처럼 지도자의 역할을 하십시오.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려울때 정말 의병은 나라가 잔잔할 때 아무런 농민이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아무 이름 없는 이름은 벌초와 같습니다. 그러나 나라가 위태할 때 정말 자기의 가진 칼도 살도 또는 목을 재기라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의병입니다. 여러분들 정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? 이 좋은 때에 이 좋은 이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? 우리 지금까지 다 만드시지 않았어요? 이제는 우리가 더 훌륭한 이 나라의 정말 4만국을 5만국 세대에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김영진 장관님 또는 우리 목사님 우리 총재님 등등과 같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 일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따라주고 같이 힘쓰는 지도자들이 다 돼서 이 나라를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축복의 나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